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을 말씀 가지고 예배자로 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리라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아주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흔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몇 가지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라고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이상하게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되는 곳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사이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있었고 여기에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서로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르다는 섬김의 사람 손님을 환대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가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마르다의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일하게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내 동생에게 한 말씀 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 마르다의 불평은 누가 보아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식을 깨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뒤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손님이 와서 분주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10장 42절에 아까 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반찬이라도 족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교훈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목적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 비장한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새번역에는 이 순전한 나들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장사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대단한 칭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라는 이름, 이 석자가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야 될 곳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가노라 이러고 거기다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면 영원히 기념할 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히 그 이름이 소멸되지 않는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였던 그 장소, 그게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 장소가 바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과 서양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이름 중에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의 그 숫자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름을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 20년 동안 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이름이 그 기간 동안에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에게 예배자로 섰던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도 기념되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선호하는 이름, 아기를 낳으면 가장 많이 붙여주는 이름,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예배자로 섰던 이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역대 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의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본 거기에도 이 다윗의 이름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 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더라. 또는 그는 다윗과는 다르게 정직하지 못하였더라. 역대 왕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려면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주는 책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의로 교육해주는 그런 책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교훈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내 삶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갔을 때에 틀림없이 이 길이 정로이고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주는 바르게 함의 역할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여 준 길,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후대에도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먼저 예배자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채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향유를 발에 붓는 그런 행위는 손님에게 예의를 표시하는 그런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손님에게 예의를 표하는 방법은 찾아온 손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더운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여행자의 발은 쉽게 기러이 먼지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같이 물을 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것이 예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향유는 발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는 지금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겸손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거나 아니면 자유인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자격조차 없는 극히 지극히 자기 겸손의 표현으로서 비천한 종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여기에서 보여준 그런 겸손은 대중 앞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모습을 노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사람은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종으로 보던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하던 마리아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의 분노나 쳐다봄이나 멸시나 조롱을 상관하지 않았고 마리아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존경하는 그런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나드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드 향유는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발레리아 나시아라는 과에 속하는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 만시라는 이런 이 나무의 그 이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이 되어지는 그 기름이 바로 이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은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향기로운 점액성 액체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원산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모두 수입하였기 때문에 값이 대단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여기에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한 사람 장정이 일일 노동하여서 벌 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거의 장정 한 사람이 1년치 일을 벌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쉽게 계산해서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조그마한 향수 한 병에 1000만 원이 나가는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발에다 부어드린 것을 보고서 이것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예수님은 낭비로 보지 않고 귀중한 예배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조만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한 이 헌신적인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가치 있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헌신이요 예배다라고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의 삶을 살면 나와 내 주변을 향기롭게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기가 집안을 진동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게 되고 예배자로 선다면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냄새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찌푸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이 마리아의 삶에는 향기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에 마리아의 자세는 어떠하였을까요? 서서 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배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분,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발치에 앉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직면했던 사람들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들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여 보았던 황제가 한 말입니다. 노예가 한 말이 아니라 권력을 맛보았던 사람,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지만 지금 여기에 유배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들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위대함 앞에 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위대한 제국 바벨론을 건설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가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궁전에서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는 정신을 잃고 들짐승과 같이 지내는 정신 이상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7년 후에 그가 온전한 정신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그가 정신 이상자가 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 상식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어요. 자기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도록 노력해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근데 지금 이 한낮에 고기가 물 밖으로 얕은 곳으로 나와야 될 타임인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배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가까이 있는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앞에 섰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예배자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수많은 군중, 그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좌우의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왜 300데나론에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랬던 이유가 그 300데나론 일단 팔아서 예수님에게 그 돈 꾀에 들어가면 그것을 훔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할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병고침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복을 받는 데서부터 더 자라가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 신앙 생활을 보면 제가 시작할 때에 세 번에 걸쳐서 신약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기의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에 그 발 앞에서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 생활을 보면 이 세 가지 장면에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여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장면에서 그는 죽은 오빠를 향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일하심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 복을 구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는 데서부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구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 자주 보고 놀래기만 하지 마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일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예배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보다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찾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시는 분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능력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점점 더 성숙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그 한마디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던 능력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앞에 섰던 사람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인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일 감사하고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 그 선함이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